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니캅 하는 브랜드 웰메이드컴과 함께 하는데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고 남성 직장인 분들 TPO 맞추랴, 코디 생각하느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 착장으로 끝내는 남자 직장인 프리패스 룩으로 대결을 한번 펼쳐볼까 합니다. 여러분 대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신 게스트가 있는데요. 웰메이드컴의 모델인 김칠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스토커즈 함께 콜라보 영상 찍게 된 모델 김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말 잘 섭외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제가 또 전문이잖아요. 맞아요. 인기 많으시잖아요. 네, 여러 옷을 입어봤고 남자 옷의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패션 스타일링이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옆에만 계셔도 저는 성덕이오입니다. 성덕까지. 자, 그럼 저희의 대결을 보러 가실까요? 갑시다. Stalkers. 자, 이 대결은 웰메이드컴의 FW 신상 제품들로 이루어지는데요. 칠뜨님과 저랑 대결을 하는데 누가 옷을 입어? 그래서 저희가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들어와!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토커즈 채널에서 컨텐츠 편집자인 편집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편집자들 주로 회사에서는 편집만 하니까 좀 편안하게 출근을 하는 편인데요. 가끔 또 브랜드 미팅을 함께 따라가면 조금은 갖춰 입어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미팅이 있으면 깔끔하게 입어줘야 하니까 외부 미팅에 나갈 수 있는 옷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게 꿈이 생시냐. 나한테 등을 지는 것 봐. 나도 믿어. 저도 패션 유튜브 한 지 2년 됐습니다, 여러분. Stalkers. 자, 대결은 총 2라운드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영상 마지막에 투표 이벤트 진행하니까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집중. 그래서 첫 번째 대결 주제는 퇴근 후 여친과의 데이트 룩이에요. 평일에 퇴근하고 여친 만나야 되는데 너무 꿈에 비면 일해서 눈치 보이고 막 그런 상황인 거 뭔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준비한 룩은 바로 내 남자 다 내 거. 아니, 이게 뭔 얘기야? 긴장하신 거 아니죠? 긴장하셨구나! 아니. 긴장하셨구나! 아니. 대장면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아우터가 포인트인데요. 간절기에는 오후에는 뭔가 덥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우터가 바로 네 가지 룩을 다 보일 수 있는 아우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카라가 똑 떨어지고요. 팔도 분리가 똑 되고요. 어? 뜨거워, 겨드랑이. 나이 굳이! 이렇게 자,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낮에 더울 때는 조끼만 입고 있다가 또 여자친구 만날 때는 뭔가 카라가 거슬린다 하실 때는 이제 카라도 이렇게 똑똑똑똑 깨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지 룩을 연출 가능하시고요. 거기에 안에 입고 있는 이 티셔츠. 티셔츠도 기본템인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바로 티셔츠예요. 아, 근데 직장인 여러분들 밥 먹으면 배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와요. 아, 많이 나오지? 많이. 이렇게 탄탄한 소재감의 원단이면 뱃살 커버에 굉장히 좋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바지. 컴피 슬랙스. 일단 이름대로 편안한데요. 무릎 늘어난 걱정이 좀 없는 바지라서 직장인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서 데려왔어요. 근데 이 슬랙스 하면 뭔가 움직일 때 찡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확실히 늘어나게 느껴져. 어때요? 이 팔만 뗐는데도 시원하죠? 엄청 시원해. 다시 붙여드릴까요? 아니요. 이 친구 이거 약간 촉촉해요. 촉촉합니다, 여러분. 자, 뭔가 벌써 제가 이긴 것 같은, 이기고 싶은 느낌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셀카를 남길 건데요. 그러면 칠두님께서 한번 포즈 한번 잡아주실래요? 해줘. 다르다. 옆에서 따라해. 빨리 따라해. 지금이야. 따라해. 다르죠. 아, 근데 요거 있잖아요. 길어 보이는 포인트. 요거죠. 야, 좋아. 딱 이렇게 또 한 번 또 해주고. 키미 씨, 전 일단 이 옷을 다 입어봤습니다. 왜냐? 웰메이드컴 모델이니까. 반칙이에요. 제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대결을 키미 씨가 원하시네요. 이길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룩은 바로 리버시블. 이상해지는 것 같아. 저는 편안함을 중점을 두고 고른 건데 아무래도 옷이 불편하지 않아야 집중이 더 잘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안에는 폴리라나요? 이걸 보고? 네, 맞아요. 폴리 네. 소재. 실뜨님께서는 장면 센스도 뭔가 저보다는 고급지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뭐 이제 두 장 양면 이거 하면 일사쌍피!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직장에서는
디자인이 깔끔 옷을 입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소재도 포인트를 줄일 수 있다는 거. 이 섞인 소재가 코드로이? 골덴이죠. 아, 좀 유식하게 좀 이야기 좀 하게. 코드로이. 이걸 뒤집어 입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폴리 소재예요. 이렇게 뒤집어 입으니까 얼마나 또 깔끔해 보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칠드님, 회사에 후드티 입고 가도 되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좀 그런데 이 후드티는 일반 후드티와 또 틀린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그 로프가 없죠. 끈이 없으니까 확실히 그렇죠? 뭔가 스포츠 느낌이 없어지긴 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후드티 되나요? 바지 소재 또한 면 팬츠로 입으면 훨씬 무드가 맞아요. 이 면 팬츠도 밴딩 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벗기시는 거 아니죠? 그럴 리가 있네. 진짜 편합니다. 그냥 옷을 안 입고 있는 느낌이에요, 사실. 네? 옷을 안 입어요? 재밌는 친구들인데요, 보니까. 재밌네요. 아무튼 출근할 때면 정돈된 느낌으로 폴리 쪽, 퇴근 후 데이트할 때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을 주는 코듀로이? 코듀로이 맞습니다. 코듀로이 쪽으로 입어주면 되는 거죠. 편집점님 어떠세요? 여친 생기나요 저도 이제? 아, 여친 얘기인데 곤란해. 알겠습니다. 예, 미래의 여자친구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 칠드님께서 선보이신 룩도 한번 이벤트 나중에 투표를 해야 되니까 착장 한번 찍어볼게요. 아마 이런 식의 잡아. 두 번째 라운드 주제는 추운 겨울날 외부 미팅이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룩의 이름은 계약 완료 룩. 또 아우터의 포인트를 줘봤는데요.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시다 보면 여러 옷에 잘 묻을 수 있는 깔끔한 기본 아우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가뜩이나 이 제품 깔끔하기도 깔끔한데 내 남자 겨울에 정전기 일어나면은 또 그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게 안감이 주라셀 안감을 사용해서 정전기 방지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센스 있는 여자예요, 지주님. 아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자, 그리고 안에는 말이죠. 벗어주세요. 이너로는 니트. 추운 날이니 만큼 니트를 빼놓을 수 없겠죠. 제가 또 니트 전공자잖아요. 소매와 넥라인 밑단 립 처리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늘어나면 살짝 약간 후질근해 보이는 그런 느낌 아시죠? 사실 많이 늘어나는 제품들이 많죠. 많죠, 많죠. 근데 이 제품은 굉장히 쫀쫀 짠짠하게 돼 있어서 늘어나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제품입니다. 칠드님은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뭔가 목 폴라에서 오는 좀 믿음직함? 그게 조금 있어요. 이런 거는 네크가 딱 목에 이렇게 붙는 요런 지금 감각이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걸 좋아해요. 이게 좀 뭔가 좀 엉성해 보이는 거는 좀 별로. 맞아요. 이렇게 깔끔해 보이는 것까지 네. 갖췄고요. 그리고 바지는 앞서 보여드렸던 제품이 너무 좋아서 그대로 색상만 바꿔봤습니다. 이 색상 또한 회색의 회색, 톤온톤이라고 하죠, 여러분. 길어 보이고 믿음직스러워 보이고 이렇게 열심히 제가 이겨보려고 힘을 써봅니다, 여러분. 계약을 따낼 수 있는 내 남자친구의 룩으로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벤트를 위해서 사진 촬영 한번 하고 갈게요. 영국 신사처럼. 영국 신사처럼요? 이제 딱 사색이 정규처럼 한번 쳐다보고. 됐다. 그렇지. 아, 그거야 그거. 참 니트를 뺏겨서 말입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제가 피팅을 해봤을 때 전 이 맨투맨 핏이 좋더라고요. 아까 그러셨죠? 일사쌍피라고나 할까? 이런 게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성덕이에요. 일사쌍피를 써주셨어요. 아, 근데 제가 실제 형님이라 불러도 될까요? 실제야. 모든 사람 날 다 형이라고 하니까. 제가 실두 형 팬이라 그런 게 아니라요. 아까 니트보다 이 제품이. 맨투맨티. 네, 이 제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활동성도 좋고. 네, 네. 난 이렇게 기본템, 디자인 요소가 많지 않은 것들. 입을 때면 포인트를 컬러로 주는 걸 추천해요. 많은 남성분들은 무난한 컬러가 매칭도 쉽고 좀 더 손에 가겠지만 후드를 검정, 회색, 무지색으로 샀으면 맨투맨 정도는 조금 컬러가 들어가져도 아, 괜찮구나라고 생각하고 저도 아까 제가 골랐던 바지가 마음에 들어서 바지는 그대로 가졌죠. 맞아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보시면 되게 기본적이고 무난한 컬러들의 아이템만 좀 선호하시는 편이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컬러 조합은 좀 꿀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일타상피냐? 바로 이 아우터가 리볼 이상해지는데 리버시블 네. 양면이라는 거죠. 이렇게 입으시는 것이 미팅 갈 때 참 좋은 거고 한번 뒤집어 입어볼까요? 네. 자. 뒤집어서 깔끔한 연출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겨울철 되면은 눈이 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방수처리 잘 돼 있던 거예요.
이게 안에 뭐가 있냐면 오리털이에요. 그거 뭐 인증이라 그러죠? RDS 인증이야. 아, 맞습니다. 그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입고서 눈에 굴러도 이상 없다는 얘기죠. 제 말은. 올 겨울은 이 예. 패딩을 입고 눈밭을 뒹구는 걸로. 예. 리버시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뭔가 한 옷 샀는데 두 옷 산 기분. 뭔가 돈 굳은 느낌이 조금 나기는 해요. 자, 그럼 투표 위에 포즈를 잡아주시는데 눈이 온다고 생각하고. 아, 추워. 야, 추워야지. 뭐 그거 안 써도 되고 여기만 딱 잡고서. 자, 좋습니다. 아주. 잠시만 기다려. 꼭 한번 줘보세요. 칠드님이 하시면 이거 반칙이죠. 아,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오, 역시 푹신푹신한 게. 자, 포즈를 취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갓 모델 김칠드님과 감히 제가 대결을 펼쳐봤는데요. 이벤트 참여 공지에 앞서서 저 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매일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자, 다운류 비싸서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아우터들이 지금 와디즈 펀딩에서 30%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진행 중이니까요. 제가 더보기란에 URL 띄워드릴 테니까 많이들 구매하세요. 지금이 날이에요. 자, 오늘은 남자 직장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남자 직장인 프리패스룩 대결을 펼쳐보았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내 룩 중 마음에 드시는 룩으로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이벤트는 웰메이드컴 인스타 계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원하시는 룩을 댓글로 1번, 2번, 3번, 4번 골라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세 분께 웰메이드컴의 히든 포켓 맨투맨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비싼 거예요. 참여해주세요. 혹시 저도 참여해도 될까요? 어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맞아요. 웰메이드컴 제품 자체는 본인이 아니어도 뭐 아버지, 남동생, 사촌, 오빠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빼먹었어요. 남친. 아, 제가 없어서 까먹었네요. 자,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기회도 만약에 저희랑 함께 해주실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언제든지 좋습니다. 이거 박아! 영상에 박아! 박제! 박제!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